아쉬웠던 복식이었는데 이 이은의 이웃집만 좀 유리하다 싶으면 굉장히 다른 오더들도 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포스코의 강점이 많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네. 그러나요. 자, 날카 2대 3. 야, 대받아쳤던 유한나의 날카로운 모습이었고요. 그러나 4대 3. 양아래 서브. 네, 윤식조를 두 선수를 대한항공 많이 가동하고 싶었으나 프로리 이우진의 서브. 자, 그래서 상대들이 굉장히 당황할 수 있는 타구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거 이은혜의 리시브. 자, 양현의 리시브. 아, 나갔네요. 야, 이우진의 9대 6. 와, 이번에 강 게임. 자, 넘기지 못하면서 11대 6도 많은 힘이 필요한 이우진 이은혜입니다. 두 번째 게임 1대 0. 유한나의 서브. 아, 벗어났어요. 중심이 좀 저렇게 뒤에 남아 있을 때 네, 임팩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좋아, 기지를 만들어냅니다. 네. 보통 저렇게 몸쪽으로 붙이면 부담스러워하는데요. 네. 포스코 양하은의 서버. 또 한 번. 지금 방법입니다. 유한나가 좋아하는 박자가 분명히 있는데 그걸 주면 안 돼요. 네. 그렇죠. 3-0. 3대 4. 이효진. 야. 이은혜가 한번 버텼는데 타깁니다. 아, 저 포핸드는 정말 무섭습니다. 아, 이유진. 이은혜, 이유진의 두 번째 게임 벗어나는 거. 자, 이번에 넘기지 못했던 이완. 몰아붙일 때 또 엄청난 선수예요. 아, 스핀도 위력적이었습니다. 지금도요. 그렇기 때문에 대각으로 올지 직선으로 올지 판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양아은 유한나 10대 6. 매트 맞고. 야, 깁스킹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 있는 포스코가 먼저 작전식을 사용을 했고요. 리시브가 길어. 하나씩 주고받는 양 팀이고요. 아, 이번에도 유한 이우진 선수가 정말 어려워하고 있어요. 이우진 유한나의 서브. 자, 이우진 네트에 걸리면서도 양아은 선수와 유한나 선수가 결승에 또 복식이 올라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3위를 냈거든요. 네. 네. 물론 준결승에서 양아은 유한나에게 패한 터지고 또 넘어가기만 하면 좋은 선수 대 1. 양아은 유한나 세 번째 게임 앞서 있습니다. 받아내지 못한 약간 이 속도 변화만 있어도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살짝 변칙만 있어도 한 점 차. 야, 빠름. 이우진입니다. 5대 2. 에버랜 유한. 바로 가네요. 그렇습니다. 다시 이우진의 서버. 유한나. 서브. 길었죠? 네, 속도가 많지 않기 때문에 빠르지 않기 때문에 조금 기다릴 필요성이 있습니다. 야, 이렇게 앞서 있습니다. 넘기지 못. 아, 네트 막. 포스코는 작전 시간까지 부르면서도 두 번째 게임을 내줬는데요. 그러나 이번에는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게임 포인트. 이유진. 세 번째 게임을 가지고 있는 포스코입니다. 네트 걸립니다. 서브. 유한나의 서브로 네 번째 게임 시작이 됐습니다. 걸렸어요. 그렇죠. 또 선제예요. 네. 탑 스핀. 위력적이었습니다. 아, 참 잘 돌아서요. 예. 5대 0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양아은의 서브. 하고 있는 이은혜 이유진.
0대6 드디어입니다. 백핸드 넉점의 리드 양한 유한나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양 자, 하나를 더 쫓아간다면 대한항공도 승부를 또 가져갈 수 있는데요. 쫓아가네요. 4대6 이은혜가 돌아섰는 이유진의 서브 서브 득점. 두 점 앞서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복식점. 이은혜 공격. 양한 유한난 지키고 있습니다. 야, 후반부기 때문에 그저 있는 대한항공이 정말 중요한데요. 나가 어제 게임처럼 역전을 만들 수 있을지. 자, 일단은 동점입니다. 8대8 네트 맞고 나갑니다. 네트 걸렸어요. 동점에서 이유진의 서브 두 개. 이은혜 공격 벗어납니다.